그룹 5050 소속사 어트랙트가 전속 계약을 해제한 멤버 3인과 외주 프로듀서 안성혜 씨 등을 상대로 13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합니다. 19일 어트랙트는 5050 전 멤버 세나, 시오, 아란 씨에 대해 전속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과 위약벌을 전속 계약 부당 파기에 적극 가담한 더기버스, 안성혜 씨와 백진실 씨, 3인 멤버들의 부모 등에게는 공동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각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는데요. 어트랙트는 청구 금액을 130억 원으로 산정한 이유에 대해 손해배상액과 위약벌은 수백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산정됐지만 소송 과정에서의 추후 손해 확대 가능성 등을 감안해 우선 소장 제출 단계에서는 명시적 일부 청구 방식으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